자,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이렇게 나 있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 요청자,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지정 규모 및 지정 가능 지역, 그리고 지정할 때 지정 고시 효과, 그리고 그래 지정 고시 효과로서 바로 그 행위제한,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제한,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규정, 간주와 간주규정하고 해제 시 효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324페이지 보시면 지정권자는 기본적으로 지정 요청자하고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지정권자는 원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그래 이 시도사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도의사를 말하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세종시는 바로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토교통부장이 세종시라는 그 도시발굴 지정에서 이미 건설 중이었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도시를 건설한답시고 도시 개발을 지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네들 또 대도시장은 대도시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네들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 지정할 때에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지정할 때는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시도에 뭐 도도에 걸쳐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 시도사, 관계 도도시사 바로 협의해서 지정할 절차를 정하면 되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준 게 아니라 직접 도시발굴 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 지정권자로 나오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 사유가 다섯 개가 나오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 요청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 있어야 했다. 하나, 둘. 이 국토교통부장 빼면 바로 장관은 17명이 나옵니다. 그 18명 중 국토교통부장만 지정권자이고요. 나머지 다른 부서의 장관, 그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이 기관장이 장관인데요. 이분들은 지정을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청자가 되는 것이죠. 또이 팔도에 돼 있는 50만 명의 시장과 군수,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 이네들 바로 이 시장, 팔도에 있는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 이때 시장 중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니까 빠지고요. 그래 대도시 아닌 시장과 군수, 이네들은 지정을 요청하는 요청자지 지정권자 아니다. 이때 이 팔도에 있는 시장과 대도시 아닌 시장과 군수가 지정을 요청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한테 가는 게 절대 아니고 가서도 요청함에 있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국토교통부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니까. 그거 헷갈려서 한대요. 그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요청하지만 이 자들은 바로 자기 상급자인 도의사님한테 지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은 자기 윗사람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지정을 요청하지요. 이걸 관계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도시안이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한테 지정을 요청한다. 그러면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알아시고. 그네들은 지정권자라 요청자다. 이렇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해를 하고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금 전에 했던 중앙행정경찰청 요청이 있었다. 셋째, 바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든 기관들이 있죠. 그걸 정보 출연 기관이라 하죠. 정보 출연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이 출연 기관장하고 공공기관장 8명이 나오는데요. 이 8명은 바로 국토교통부한테 지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제안한다 그래요. 그때 국가계획과 밀접한 건을 가지고 바로 30만 정부터 이상의 규모로 지정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직접 국토교통부한테 제안서를 낸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줬어야 했다. 그때 8명을 거기다 써놨지 않았습니까? 8명 한국토지농사, 한국수정사, 한국농수산사, 한국관광사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토수는 간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것 꼭 아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협의가 시도 대도시 안에 협의가 이루지 않았을 때 다섯 번째 천재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제안하는 사유가 된다. 꼭 아시고 자 그리고 이 아까 공공기관인 토순원 관찰매 정보 출연기관이 2명 이런 자들은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지정을 제안할 때 국토교통부장한테 하지만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사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안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는 특도한테 갖다 제안서를 낸다. 그거 써놨습니다만은 그걸 잘 비교해 두시고요. 밑에 있는 손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이제 금방 다 설명했으니까 손손손 별표까지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 2번 요청자도 했으니까 잘 정리해두시고 오른쪽에 325페이지 3번 지정 제안이 나와있죠. 자, 이 지정 제안을 여러분들 바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 자 5번 6번까지 연결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를 한 문구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 지정 제한자는 바로 이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12명 중 3명만 빼고 그네들이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세 명이 누구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시개발자. 이것을 약적으로 국주요라 하죠. 국주요는 지정제한자가 아니다. 국가는 이 직접 사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사, 대도시안 지정권자가 직접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대도시안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지정 요청자니까 요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는 제한자가 아니다.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노라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신청하고 인가받고 30일에 등기해서 조합을 만들죠.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해서 끝났다. 그러면 청산금 주고받고 하면 목적 사업 달성돼서 해산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이란 조직은 바로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세 가지. 세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아닌 자 국 지조 암기하십시오. 이네들을 뺀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정을 제안한다. 그럼 이제 이 국조 빼면 바로 공적 주체로서는 여기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자 이네들 아까 직접 국토교통부한테 지정 제안하고 지방공사는 바로 시군구에다 제안서됩니다. 특도한테. 그리고 우리 민간인 그리고 말이죠. 이네들이 공공기관의장이라든가 정보출연기관의장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제안한다. 그때는 그 지정을 제안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없다는 것. 지방사장도 지정 제안할 때는 그 안에 편입될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라는 것. 그러나 바로 우리
토지소자들이 지정을 제한한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 조합 빼고요. 그 애들이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도시발굴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자, 만약 지상권자였다면 그 자까지 포함해서 동의서 확보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동의서 포함해서 들어가면 이 제안을 받았던 시장, 군수, 구청장, 특도 이네들이 또 국토교통장 이네들이 바로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몇 개월에 답이 가느냐? 1개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또 연장해서 답변이 갑니다. 반여부에. 그때 만약 그 반영을 해서 지정을 해나가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해서 지정 제한 관련해서 아까 제안서를 내려고 한데 여기가 A씨인데 A씨 내에 있는 땅에다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서를 이 씨한테 내려고 한다. 그러면 시장한테 한 장만 내면 돼요. 제안서를. 그리고 여기가 여기다 지정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 땅은 뭐 군이다. 비군이다. 그러면 여기다 해달라고 할 때는 비군수한테 제안서 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게 A씨의 일부 걸쳐 있고요. B군의 일부 걸쳐 있다. 그 면적이 바로 여기가 3만이고 여기가 바로 2만이다. 여기가 바로 9천정부터고요. 여기가 천정부터다. 라고 가져갑시다. 그러면 바로 이 제안서를 뜨는 A씨한테 B군수한테 따로따로 한 장씩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걸쳐있는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을 관하고 있는 행정청의 자한테 그러면 구청이 더 크죠. 그래서 A씨한테 한 장만 내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내용들이 동그라미 1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가 나온 것입니다.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들어가셔서 도시발굴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요청하는 경우 바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 청취가 필요하는데 이때 이 요청을 하던 지정을 하던 그때의 방법은 공남 또는 공차의 양자 택일에서 하면 되는데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남 기간 끝나고 공시회를 반드시 개최하는 게 100만 정도 이상일 때 그렇다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라고 넘어가면 나와 있죠. 326페이지 100만 정도 이상이면 공남 기간 끝난 후에 공시회를 꼭 개최된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련 서류, 도시발굴 지정을 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사전에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때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다. 그때 공람을 시킨다. 그때 그 면적이 배자, 그 면적이 10만 정부터 이상이면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고 그 다음에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을 듣게 되는데 그 면적이 10만 정부터 미만이다. 미만이면 바로 일간시험부터 돈 주고 의뢰하기는 너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냥 지자체에서 발하는 공보에다가요. 일간신문에다 할 필요 없이 그냥 공보에다가 게재해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14일상 공람시켜서 의견 듣고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따라 굳이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은 얼마 미만이냐? 10만. 여기 보면 이 공보가 있죠. 공보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10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10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10만 미만이면 공보했다 되고 일간신문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도시발굴구역 지정 절차상, 지정 요청 절차상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 관계서를 아까 공남 또는 공청의 양자택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그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다 하면 공남이 다 끝난 다음에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됩니다. 그때 공청회를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있죠. 공청 이렇게. 그래서 공청회는 100만일 때
100만 이상이면 공시를 꼭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십시오. 그 100만 이상이면 공시를 꼭 개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정권자인 시도사 같은 자들, 대도시장, 이 지정 절차상 그 면적이 100만 정부터 이상이다. 국가격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지정 절차상 협의 걸쳐 심의를 고시하는데 협의하는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얼마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하든가 100만.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건 아니다. 알아시고.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달달달. 지정 가능한 도시역 중 바로 보전 녹지정은 지정할 수 없다 이거 하시고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죠. 그래 지정 규모는 암기해야 돼요. 주, 상, 자, 생 1만 정부터 이상. 공업적은 0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역 밖의적은 도시역 외거죠. 도시적 밖의적 예허적 비도시역은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다만 아파트 열택 건설계를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바로 10만만 있어도 된다. 20만이 아니라 10만만 있어도 된다. 이때는 바로 이 초등학교하고 도로 문제가 해결된다. 초도가 해결되면 그와 같이 10만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도 잘 봐두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주거적이 있다. 여기가 주거지인데 주거적은 얼마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하나요? 1만 정도 이상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거적인데 여기가 면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8천밖에 없네요. 여기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3천 있네요. 하바니까 1만 이상이 되죠. 그때는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바구이다라고 결합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결합 지정할 수 있다. 도시바구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 서로 떨어지는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도시바구이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주거지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10만 있다. 10만이 있는데 이걸 지정해가지고 1사업시행지구, 2사업시행지구 이렇게 나눠서 사업하려고 해요. 그때 분할에 나갈 때에는 하나의 도시발굴 두 개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 지정할 때는 분할되는 지구가 최소한도 1만 정부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면적이 겨우 이게 도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5,000 정부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두 개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절반으로 쪼갠데도 7,500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눠지는 지구가 최소한 얼마 이상이 된다? 1만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을 보죠. 이 7번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자연녹지역이다. 그 다음에 생산 녹지역이다. 그리고 도시적 예허지역이다. 예허지역이다. 도시적 예허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계획관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역도 있고 보존관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호지역도 있죠. 그때 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 도시적 예허지역이다. 도시발굴을 지정을 하려고 할 때에요. 이 지역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기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장소로 밝혀놓고 있다면 그 지역에 따만 도시발굴을 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아직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기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용도적상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땅이 자연녹지하고 계획과지니까 두 가운데 지역에 따만 도시발굴을 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327페이지 8번 자 이렇게 도시발굴 정할 때 행위자이 발생하는데요. 행위자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행위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를 통째로 머리에다 넣어놓고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도시발굴청하면 그 효과로서 행위자안이 가해지죠. 그래 이렇게 도시발굴청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1년의 행위를 할 때는 제한받습니다.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그 지역의 지자체한테 허가신청해서 허가받아야 돼요. 이때 허가받을 사항이 7가지 있다. 그래 허가 안 받고도 허용하는 사항이 6개 있다. 이걸 잘 구분해서 달달달 해야 되죠. 허가를 받았던 사항을 변경할 때는 또 변경해 봐야 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래 허가 대상은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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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이렇게 하고 연상해야 되죠. 그래 건축법상 건축물과 가사건축물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공작물, 인공을 가해 제약한 시설물을 설치, 허가받는다.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흥사를 피한다. 공유수를 매립한다. 다 이거 토지 흥립형인데 허가받는다. 그 다음에 자 토석 흙물의 자가파열을 채취하는 것도 허가받는데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지는 별도로 허가받는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받는다. 물건을 쌓아둘 때는 무조건 쌓아둘 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고 1개월 미만 허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대나무 일반적인 나무를 중목이라 하죠. 그걸 벤다 벌채 허가받는다. 심는다 식재 허가받아야 되죠. 특히 임시 식재할 때 경작재다 임시 식재할 때도 허가받는다. 이거 받으시고 이때 허가 대상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께서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허가를 내주면 국토개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거 본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었건만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부여받아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신고하기에는 이 구역 지정으로부터 30일 해야 된다. 기득권 보호. 그 다음에 이 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가 된다. 위반자는 원상 회복을 해라라고 명할 수 있고 명 권고가 아니다.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킨다. 수사기관으로 고발하면 형사처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선처한다. 여기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허가 대상이 아니고 허용하는 사항이 6가지가 있다. 6가지를 여러분 꼼꼼히 봐두셔야 한다. 첫째 이 안에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는 허가 없이 그냥 허용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립행위도 그냥 한다.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 공작물 설치도 그냥 허용한다. 간이 공작물 설치 그냥 허용한다. 꼭 봐두시고 자 그때 간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편하고 쉽게 설치하는 공작물이죠. 간편하다 간 이자가 쉬울리거든요. 그래서 간이 공작물은 쉽게 설치하는 농업용, 임업용, 수산업용인 그런 것으로서 뭐 탈곡장이라든가 고추 같은 거 말리는 또 담배 같은 거 말리는 건조장이라든가 누에레 키우는 양잠장이라든가 또 비누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이 공작물을 하니까 참고로 꼭 알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 구역의 전체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둔다든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 훼손을 보면서 토수 채취한다.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관상용 중목을 임시기지도 그냥 허가 없이 가능한데 다만 경작지에다가 임시기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보상을 타먹게 한 수작으로 간주해서 규제차 허가를 받다 하고 있다. 중요하고요. 자, 거기까지 봐두시고 이 도시발관에서 행위자는 다음에 공부하게 될 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행위자와 거의 유사한데요. 허가 대상이 차이가 있죠. 정비구역은 대수선은 허가 대상 아닌데 여기는 대수선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해요. 자, 그다음 이제 9번.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 효과로는 아까 했죠. 그 구역은 국토개법상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를 간주한다. 다만 도시역 예거지역의 취락지로 지정된 지역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발굴을 지정하면 그 구역은 그러하지 않다. 도시역 및 지구 단위급으로 결정 고시를 간주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328조. 작년에는 해제의 규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도시발굴을 진행했지만 일정한 시기에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를 간주합니다. 사업도 하지 못하고 해제가 간주됐을 때 효과는 도시발굴 지정 이전의 용도로 다시 환원되는 거 보고 지구단위권을 폐지된 거 한지한다는 것. 그런데 목적사업이 달성되어졌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가 떨어지고요. 수용 방식일 때 또 환지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 난 후에 60일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더는데 환지처분 공고가 있어야 사업이 끝납니다.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를 담아내 자동적으로 그 구역은 해제가 간주돼요. 이같이 목적사업이 달성되어지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그 효과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주로 환원하는 것을 보지 아니한다. 지구단위 계획도 폐지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까지가 해제 효과로서 3번에 잘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해제되는 시점들을 잘 여러분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해제되는 시점을 기억할 때 작년에는 그게 바로 2번에서 함께 나왔죠. 2번에서 그대로 나왔는데 바로 해제되는 시점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도시개발 계획을 짜가지고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될 때요. 이 도시개발구역도 아울러 확정 고시하고요. 그리고 시행자도 확정 고시해 줍니다.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고시에 의하여 도시발굴이 지정고시 됐다. 그러면 시행자도 확정고시 되는데 이렇게 지정고시 되면 이 시행자는 바로 이 개발계획에 맞게 나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지정권자님한테 가죠. 인가신청은. 이때 인가신청은 우리 법에서 언제까지 가야 되냐. 바로 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와라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 3년 이내에 오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도시발굴은 해제를 간주합니다. 다음 날. 그래서 여기 실시계획 인가했다 딱 내모치고 이 말을 절반으로 딱 3파스를 커서 세자가 떨어지니까 앞에 3년이죠. 뒤에도 세자가 나오니까 3년이다 이렇게 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발굴사업이 자 이 절차에 의해서 인가시 인가 고시 떨어지고 또 2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끝났다.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를 다음 날에 해제 한 주. 환지 방식으로 사업했다면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 날에 해제 한 주. 그다음 이제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이 구역 면적이 330만 종토 미만이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몇 년에 쓸 것이어야 되냐. 개발계획 4자 잡아가지고 3발 쓴 것자. 그러면 5, 2년. 만약 2년에 이 개발계획 쓸 것이 하자면 언제 해제는 뭐냐. 뒤에도 2년이 이 2자니까 2년. 그래서 2자니까 2년, 2자니까 2년 이렇게 기하였습니다. 그 기간 내에 쓸 것이 하자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은 해제된 걸 간주하고 그 면적이 330만 종토 이상이다. 그러면 5년 준다고 그랬죠. 무조건 5년. 5년에 개발을 쓸 곳이 그렇다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 간주.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 계획 쓸 곳이 있으면 시행자도 확정 곳이 되죠. 그 시행자는 이 개발 계획 고시에 읽고 나서 몇 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냐. 330만 종토 미만이면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 간주. 330만 정도 이상이면 이것도 무조건 5년 이렇게 기억해서 수체의 헷갈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329페이지 있는 것은 참고로 보시고 330페이지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시행자 변경사유 이거 꼭 봐두세요.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공적 주체인 국지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 조합 등등이 있다. 공동축적이 있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발자원,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수용생방일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민간 시행자가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귀하게 포함시킬 사항 중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포함될 사항은 네 가지 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선. 이건 꼭 알아셔야 되겠어. 두 번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일부인 줄 거예요. 실시설계하나 부지공사 둘, 부지조성공사, 그 다음 기반시설 공사 셋,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 분양 넷, 이 네 개를 바로 대행케 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누가 시행자일 때만 대행케 할 수 있냐? 공공사업 시행령이 국지종공만. 민간 시행령 절대 할 수 없다. 그때 공공사업 시행령이 국지종공 그때 다 써놨죠? 그네들은 네 가지 업무를 대행케 할 수가 있다. 뭐뭐 실시 설계, 부지 조성 공사, 기반설 공사,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 분양, 이런 것들을 바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다. 대행케 할 수 있는 자는 그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자 지정권자가 시행령을 지정할 때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도시발구역의 토지수자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하죠. 다만 지정권자는 이 구역의 전부를 바로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한국토지주동사, 신탁업자 중 예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시행료로 지정할 수 있구나.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러냐? 오른쪽에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특히 박스 밑에 보면 지정권자는 토지수자 2명 이상이 토지수에 따라 줄까요? 이 도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규약을 꼭 정해야 했다. 토지소자 2명 이상의 사업할 때는 규약.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야 한다. 시행규정을 작성한다. 꼭 봐주시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있죠? 시행자 변경 사유 꼭 아셔야 돼요. 이 도시발격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때는 토지소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을 해준대. 그네들 도시발구역 지정시부터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자면 시행자 변경 난다. 1년 아주 중요해요. 6개월 하면 틀리고 1년. 그리고 인가 받아갔다면 2년에 사업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실시계 인가 취소, 지정 취소 시행자 이것도 시행자 변경 사야 되죠. 시행자 부도 파산 나서 사업하기 힘들다. 그것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자,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